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조경태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구 부산 사하구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 불과 1년 5개월 전 KBS 방송 토론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주민의사 하나 물어보지 않고 KBS 방송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저는 우리 사하구 주민들 쉽게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어차피 내가 또 선거에서 될 건데 라는 오만한 의식이 깔려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의원님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아, 우리 후보님께서 아주 좋은 주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생방송 혹시 전체를 다 보셨는지 다 봤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예. 그 맥락을 보시면은 사실 그 당시에 그 북한에 있던 그 안보 위협이 굉장히 10초 남았습니다. 예. 예,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강해져야 된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는 자주국방의 어떤 정신을 좀 더 살리자. 그런 취지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장 제대했습니다. 이재성. 예, 저희 아들도 병장 제대했고요. 6사단 철책선에서 근무했습니다. 자주국방의 문제와 주민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우리 지역구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결국 사과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제가 제기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요약하면 서울에는 사모님 명의의 자기 집이 있고 우리 사하에는 후보님 명의의 전세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해오신 분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아무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재테크로 한다고 했을 때는 잘한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사 지역 주민들께 최소한 도의적으로 사과를 하실 의향이 혹시 있으신지요? 네, 우리 후보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평생 잠시 제가 학교 학업 때문에 부산의 A 지역에 좀 다녀왔지만 그 이전은 주민등록지가 사하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하구로 되어 있고요. 다만 우리 이 후보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전세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서울의 변두리에 작은 거처를 마련했는데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됐습니다. 예. 네네. 시간이 있습니다. 예, 서울 강서구는 결코 변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지금 소유하고 계신 집은 그렇게 싼 집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최소한 도의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길 바랬었는데 역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조 의원님 참 많은 공약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이 4년 전, 8년 전에 제시된 공약입니다. 의원님. 4년 전에 을숙도 대교 통행료 폐지시키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을숙도 대교는 민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고 투입 없이 통행료 폐지는 되질 않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두 번째, 이 공약을 보면 영유아를 위한 24시간 진료병원도 유치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이거는 8년 전에 나왔던 공약입니다. 그리고 청장년 창업지원센터도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역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장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다대포에 그나마 있던 수영장마저 닫아서 우리 다대 주민들이 멀리 감천까지 수영을 하러 갈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사과 의향이 있으신지요? 수영장 부분에 네, 대해서는. 사실은 수영장은 그 소각장이 폐쇄되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부산시가 폐쇄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공약에 넣은 것이 수영장을 포함한 제2국민체육센터를 다대포에다 건립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영유아 그 어떤 그 24시간 병원 같은 경우에는 100% 만족을 안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5분의 시간에 모두 경과가 되었고요.